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Better Property Real Estate King 대표 마이크 윤입니다. 자, 제 지금 직업은 제가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의 그 일은 뭐냐면 이제 사고 파는 것들. 이제 부동산, 동산. 동산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동산은 이제 저기 비즈니스가 있겠죠. 비즈니스나 건물이나 집이나 뭐 렌트 관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 시애틀 경제를 좀 걱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 시애틀 걱정, 시애틀은 저거 좀 상관이 없는 게, 제 손님의 많은 사람들이 시애틀 바깥에서 집을 사지 시애틀 안에 집을 사진 않아요. 벨뷰는 집을 사요. 벨뷰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벨뷰에 집을 사시니까 벨뷰 그 다운타운, 시애틀 다운타운, 다운타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다 조그만 진짜 요만한 진짜 그 콘도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왜 사? 좀 이 돈이면은 좀 큰 집을 사가지고 좀 이제 나이도 이제 젊으신데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제 좀 폼 좀 내고 사셔. 했더니 하는 말이, 여긴 걸어서 스타벅스를 가요. 그거 모르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걸어서 뭐하라고, 차 타고 가지. 아니 뭘 걸어서 가지, 다리 아프게 해. 걸어가면 20분이잖아. 10분. 차 타고 가면 금방인데 뭘 걸어가요? 그랬더니 몰라. 여자들은요, 스타벅스를 걸어서 가서 마셔야 돼.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아, 그래서 지금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야. 다운타운에서 이제 그 이 레드몬드 다운타운도 뭐냐면요, 이 아래에 이제 주상복합이라 그러죠, 한국말로요. 이 비즈니스가 있고 위에 이제 아파트나 콘도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서 밥을 먹고 건너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공원 가서 놀고 걸어서 집에 올라가는 거야 이제.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서울 살지, 내가 여기 미국에 왜 살아 내가. 복잡하고 차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나마 거긴 좀 싸단 말이에요. 이제 레드몬드만 해도 이제 콘도 같은 경우 하나 뭐 40만, 50만 원에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시애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와 진짜 정말 학고방 같은 그런 진짜 판잣집을 그게 70만, 80만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일을 가요. 걸어서 일을 가든지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차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도 It's just Seattle. 그러니까 Seattle life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도시에. 제가 시애틀 가보면은 와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뛰고 앉아 있어. 아 그 매연나는데 뛰고 앉아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저런 생각에 촌놈이니까 미쳤나. 아니 저 차들이 왔다 갔는데 그 매연나는데 왜 뛰고 앉아 있어? 정신 나간 놈이라고. 이 촌놈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양반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조그만 공원이. 그러니까 이런데 외곽의 도시들은 공원이 어마어마 큰데 요만해 진짜 요만해 공원이. 근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양반들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시애틀이. 근데 그 시애틀이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냐. 그 좁은데 방도 진짜 요만한 조그만데 왜 이렇게 비싸고 그러냐. 뭐냐면 거기에 대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돈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돈 월급을 많이 주는데 그런 데가 많은 거예요 시애틀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렌트도 2,000불 하던 게 나 2,500불 줄게 들어가 하면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딱 주인이 봐도 오우씨 돈 많이 버네, 2,000불 하던 거 2,500불 올려 또 내네, 3,000불 내네, 뭐 올라가는 거야 렌트가. 집값도 한 50만불 하던 게 60만불에 팔려. 60만? 70만? 팔려? 80만? 막 팔려.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집값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시애틀이라는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렌트도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수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렌트를 1200, 1300불을 냈는데 그게 지금 3000불이 돼 버렸어요. 힘든 거예요. 그 쫓겨나는 거야. 다른 데는 외곽으로. 근데 또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애틀에도요.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은 거기가 아주 싼 동네가 있어요. 싸구려 동네가. 시애틀이 다 비싼 것 같죠? 옆으로 딱 가면은 싼 동네가 또 있어요. 글로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렌트가 올라가서 못 살겠다. 근데 미국이 또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빌딩을 딱 올려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렌트를 3,000불을 받아야 돼. 근데 정부에서 허가를 할 때 조건을 내밀어요. 이게 100채다. 야, 거기서 10채를 3,000불? 렌트 1,000불 줘. 허가 안 내줘, 안 하면은. 그래서 렌트 1,000불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내고 살아. 진짜로.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국은 그런 데잖아요. 이제 뭐, 비싼 거 차고, 이제 부자들, 이 부자놈들이 그런 가난한 데 들어가서 막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그딴 거 없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거기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해줘요. 그리고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면 아크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집값 자체도 자, 이 집이 지금 100만 불이야. 이 동네가 다 100만 불이야. 근데 이 집이 40만 불인 거예요. 왜? 아크 프로그램. 뭐냐? 월급, 그러니까 벌이가 없으면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돼요. 페이머니 이제 돈을 벌으시는 게 많아가지고 안 돼요. 그게.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좀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알 프로그램을. 그런 게, 그러니까 이 가난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받으면은, 그러면은 외국으로 빠지는 거고. 제가 이번에도 렌트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1550불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1550불 내고 들어와요. 근데, 어반 리그에서 2000불을 주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야, 이거 왜 주니? 너한테 했더니, I just applied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I'm poor.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돈을 준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거기서 제가 이제 책을 픽업하러 이제 시애틀 다운타운까지 갔는데, 그냥 미어 터지더라고. 또 다 돈 받아가는 거야. 2,000불, 3,000불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치솟는 집값 렌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 렌트가 올라갈까 못 살겠다고 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을 쫓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시애틀에서 대기업들이 지금 나가려고 채비를 하고 계셔요, 지금. 그리고 또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몇몇 대기업들은 이제 렌트를 연장을 안 하고 타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타 도시로 가는 거 그러면 괜찮은데 벨뷰 안에 있으니까 문제는 타주를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잉은 지금 타주로 가기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가기로 이미 결정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전 부동산이니까 사고 팔아야 되잖아. 자, 모든 집값은 시애틀의 중심입니다. 제일 높아요. 제일 높고 시애틀에서 멀어질수록 싸집니다. 서쪽은 바다니까 안 되고 무지 비싸고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쪽이든 시애틀에서 멀어질수록 집값이 싸져요. 북쪽은 한 리노 정도, 에버리지 정도 거의 에버리지, 사우스 에버리지 거의 마지노선이고 동쪽도 한 이사카 정도가 마지노선이야. 남쪽은 한 페드로이 정도 그게 마지노선이야. 그 선 넘어가면은 없어 집값이 그냥 20년 집값이나 지금이나 정말 안 변해요. 이 에브렛도 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은 마운틴 버너 이런 데 가면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집값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른 데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애틀이 제일 비싼데요. 왜 비싸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큰 기업들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집값을 내고 렌트를 비싸게 내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이 시위하시는 분들이 그 대기업을 쫓아낸다고 해요. 실제로 나가고 있고. 자, 그럼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그게 지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렇게 벌어져 있고 그게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 자본주의를 좋게 만들어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이 돈을 이제 렌트값 올리고 집값 올린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 갈취를 하고 막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버니까 세금 더 많이 내라. 이렇게 갈취를 하든지 아니면 못 살게 해서 다른 데로 떠나가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내려가겠죠. 렌트 내려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돼? 폴란드처럼 되는 거야, 폴란드처럼. 폴란드 가봤는데, 거기는 어땠냐면, 그런 게 또, 거긴 또 되게 강한데,
와, 무슨, 거기가 이제 폴란드가 시애틀 같은 데인데, 아니, 무슨 도시가 이렇게 거지들이 많아. 동네 자체가 거지들만 있는 거야. 그 홈리스들이 꽉차 있는 거야. 도로에 한 양쪽으로 쫙 있는 거야. 홈리스들이, 이 거지들이. 그리고는 가게들이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요. 그 도시는 죽어가는 거야. 이제 저도 죽어가는 거죠. 물론 그게 이 거지들도 삶도 있어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정책을 하게 되면은 과연 경제가 좋아질까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시애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자꾸 이제 큰 기업들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집값 많이 내는 사람들,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이 그걸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시애틀 폭동이 나는 것도 그거를 그 정치인들이 다 보호를 해주고 그게 옳은 일이다 그러고 가서 격려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정치인들 절대로 자기 집못 오게 해, 그 사람들은.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막 그거 벌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격려를 해줘,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옳은 일인 줄 알고 막더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기업이 떠나고 있다고.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여러분, 자본주의가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이외에 대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인류가 잉여 재산을 생산한 그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태초부터인 거예요. 그때부터 자본주의는 계속 있어 왔고 그게 발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조금 더좀 인간미가 풍기는, 그리고 약간의 사회주의를 겸비해가지고 첨가시켜서 좋은 자본주의를 만들어야지, 지금 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여러분, 의료보험 있잖아요. 사회보장제도. 그거 다 사회주의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죠? 우리 굉장히 사회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왜냐? 사회보장제도, 소셜스키 받잖아, 우리. 그리고 인슈런스 다 있고요. 그거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1843년인가? 영국에서 무슨 법이 만들어냐면 어린이 노동 금지법이 만들어졌다고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12시간 이상을 노동하면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이지. 아니, 무슨 12세 이하의 어린이? 그게 일을 해? 12시간을? 그러니까 그 법의 거꾸로 뭐냐면은 13살부터는 12시간 이상 노동을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12세 이하를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부모들부터. 우리 아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 정말로. 이 자본주의자들이 노동, 이제 데모를 한게 아니라 그 아이의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일을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일을 못하면 우리 못 먹고 산다고. 그 법은 악법이라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자본주의가 내가 1불을 줘도 일할 놈이 있으면 1불 갖고 일을 시키는 거야, 막. 근데 워싱턴은 13불이에요, 지금. 13불 얼마인데. 13불 미만으로 5불을 줘도 일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자본주의인 것이고, 그거를 발전을 시켜서 미니멈 웨이지를 만들어 놓고 최소한 13불을 줘라. 5불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13불을 줘라. 그렇게 막, 그게 계속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발전을 안 하면은 우리는 진짜 시간에 이불 받고 일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이불 주고도 먹이만 주면 일할 사람이 있을걸요, 아마? 그런 사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나쁜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좀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계속 발전을 시켜서 좋은 법을 만들고, 미니멈 웨이지도 만들고, 뭐 보험도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몽땅 사들여서 파는 이런 것도 금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가지고 발전을 해서 시애틀처럼 그런 큰 도시를 만들어서 좀 좋은,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만들게 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게 좋은 것이지,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네가 돈을 많이 버니 세금을 더 내라 라는 식으로 갈취를 하고, 너희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니 그 집을 내놔라 라는 식으로 데모를 하고, 지금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밤마다 돌아다녀요, 지금요. 그러니까 네집 내놓으라고. 왜냐면 네가 우리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니 그 집을 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애틀이 지금 워싱턴에서 제일 좋은 동네예요. 제일 비싸고 모든 게 다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를 살려야지 그 옆에 도시들도 같이 살아나가고 어떤 상징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윤택해지는 것이지 지금 벌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어디서 그 기업들을 쫓아내고 한다는 게 저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하냐고. 자, 이게 경제가 망가지는 말입니다. 집값이 폭락을 합니다. 그게 디트로이트가 벌어진 일이에요. 디트로이트가 이제 물론 이제 자동차 산업이 망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게 70, 80년대인데 벌어졌거든 거기 가요. 90년대. 그래서 거기가 가격이 완전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다 거지가 됐다가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시애틀에는 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번다는 게 썩 나쁜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을 일해요. 지금 되게 10시간 정도. 제가 10시 반에 출근해서 8시, 9시 퇴근을 하거든요. 어떨 때 새벽 1시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최소 10시간, 어떨 때는 한 20시간 정도 제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밥은 굶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건데 밥은 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근데 그 대가가 오는 게 그 미국이고 시애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합시다. 이 방송은 kbswa.com에서 오후 3시, 9시에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KBS TV와 TV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